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DJ 김태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전에 여러분들 그 기억나세요? 리오 다운힐에서 제가 그 메타홈을 했는데 그 제가 기차 타러 간다 했었잖아요. 근데 기차 타러 가는 거 실패했었습니다. 오늘 할 거는 이제 메타홈을 보여드릴 건데 기차 타러 가는 걸 찾았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결국 찾아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제 뭐였냐면 여기 왼쪽에 기차가 오잖아요. 그 이 기차길 이거 가볼라 했는데 안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실패하고 그때 한 게 이제 다른 거 있었죠. 그래가지고 오늘 저 기차를 한번 타는 거를, 기차는 탈 수는 없는데 아무튼 기차길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 수 있어요. 찾았어요 여러분들. 대박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기차길 기차는 안 타지더라고요. 네, 기차는 안 타지고 기차길 가는 걸 성공했어요. 가보겠습니다. 일단 쭉 가요. 쭉 가고 대가위 한번 하고, 자, 쭉 갑니다. 쭉 가가지고 어디서 기차를 타야 되냐면 일단 가봐야 돼요.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 기찻길 있잖아요. 기찻길 있는데 그때 우리가 막 여기 막 옆에 이런 데 막 뚫었었는데 다 삐삐삐 했거든요. 보시면은, 자, 밀어봐. 여기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져요. 맞죠? 이렇게 뒤로 그 밑으로 이렇게 번지되더라고. 근데 찾았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돼요. 자, 뚫어보세요. 땡큐. 자, 이 안에 들어오세요. 이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들어오시고 뚫으면 안 되는데. 자, 잠깐만 형님들. 오케이 밀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뒤에와서 툭 쳐봐. 아, 세 명이서 하면 쉽거든요. 두 명이라서 지금 바빠서. 오케이! 아, 드디어 성공. 자, 이렇게 오셨죠? 그럼 여기서 기찻길을 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자, 드디어 기찻길 왔습니다. 조심히. 이거 안 찍고 그냥 퇴근할 거야. 아, 힘들다, 야. 씨, 포기할까, 그냥. 아니, 왜 돌아오지를 못하세요, 형님들. 아. 오케이, 좋아. 아. 자,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아까 전에 제가 빡꼬리기 걸려갖고 빠졌거든요. 이거 좀 천천히 좀 할게요. 내려오면 이렇게 기찻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거의 한 시간째 하고 있거든요. 미칠 것 같아요, 형님들. 지금 잠도 못 자고. 우리 유튜브 팬분들,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찻길 한번 가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짜 한 시간 만에 성공했습니다. 아예 30분 만에 아니야. 한 시간 만에 성공했어, 지금. 와. 자, 이렇게 쭉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네, 일단 그래도 민다고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형님들. 다 같이 이렇게. 성공했네요, 드디어. 아, 제가 이번엔 이제 실수하면 욕먹겠다, 맞지, 얘들아? 천천히 갈게요, 그래서. 뒷방향 좀 분석해서. 여기 쭉 기차에 따라서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 여기 터널도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가야 돼, 또. 아, 빨리 가면은, 아까 괜히 빨리 갔다가 삐삐삐 했거든요. 아, 제가 빡구리 걸리면 진짜 큰일 나는데. 조심해야 돼. 긴장된다, 얘들아, 진짜.
기차길 가는 거. 이 기차까지 타셨으면 레전드인데 좀 그게 아쉽네요. 이 기차길 제외하고는 옆으로 가게 되면 삐삐삐 거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건 삐삐삐 굳이 안 걸린 것 같은데. 쭉 가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어, 쭉쭉 가지네요. 어, 여기. 여기서 아까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 천천히 갈게요. 여기서는 아까 진짜 삐삐삐 해갖고 끝났거든요. 예. 야, 이번에 끝나면 진짜 안 돼. 이거 지금 한 시간만 있어 보겠어요. 한 시간만에. 진짜 여러분들. 자, 이렇게 기차 따라서, 기차길 따라서. 형 너무 천천히 갔잖아. 아이 어쩔 수 없어. 야 말 걸지 마. 한 시간만에 성공했어 지금 진짜로. 근데 여기가 길이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와 씨 삐삐삐 무서운데. 이게 쭉 아 씨 이게 타이머 티켓으로 그냥 가겠는데 멀티다 보니까 삐삐삐 몇 번 해보면은 바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 아 너무 긴장이 돼요. 으악! 아 손가락 아파. 아 손가락 아파. 뒷바퀴 지금 계속 누르고 있어가지고 손가락 아파. 아 그렇다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까 뒤로 가다가 빠질 수도 있어서. 저 앞에 터널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리로 쭉 가시면 이제 또 터널이 나와요. 터널 터널로 해갖고 또 기찻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 거의 다 갑니다 터널. 오늘까지 다 왔다잉. 여기선 좀 뒤로 갈까? 여기선 좀 뒤로 갈까? 일자길입니다. 그래서 일자길로 기차길 따라서 쭉 내려갑시다. 이렇게 천천히. 이런 식으로 기차길 있습니다. 우와! 어! 어! 나 빠지는 건 줄 알았어. 어, 그 쫄았어. 자, 이렇게. 와, 나 저거 뭔가 했네, 순간.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기찻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는 건 왼쪽이죠, 왼쪽. 왼쪽에서 우리가 달리는데, 이런 식으로 기찻길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기찻길 벗어나는 거 바로 빠져요. 빠지거든요. 빨리 가면 이렇습니다, 빨리 가면. 길이 길어요, 굉장히. 굉장히 긴 거리인데. 우와!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끝이 여기야. 끝이 어디냐면 끝이 딱 여기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빠져요. 아시겠죠? 자, 이번엔 삐삐삐 거리든 말든 그냥 쭉 가보겠습니다. 엄청난 컨트롤러! 빠지지 않고 컨트롤러 하셨습니다. 어허. 이게 바로 흑탄스럼프의 아닌가요? 흑탄스럼프 시원시원하게 빠지더라도 막고 없이 드리프트 컨트롤 컨트롤. 하면서 이렇게 쭉 갈 수가 있어요. 아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굴 안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 터널 안에서 내려올 수 있고. 여기서는 뭐 딱히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내려오면은 뭐 없고 여기 뭐 연결돼 있는. 어? 간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차 리오다운힐의 기차였습니다. 아 이거 탄다고 진짜 협조해 주신 우리 같이 도와주신 영영이 다이오님 램보 봉님 겸이 형님 드래곤 형님 택함 대깨부리 형님 굉장히 저한테 혼나면서 보내 많았습니다. 아 그래도 일단은 기차 가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네요. 기찻길 가는 거. 그리고 저기 터널 안에 가서는 저기서도 뭔가 좀 찾아보면 또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고 유 파.
망인도. 야 이건 또 생각 잠깐만. 나 망했다 생각했는데 안 빠져 여기 뭐야? 하늘이야. 와 하늘 위로 올라갔어요. 움직임. 아.